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파워 시작해볼 텐데요. 자, 오늘 이슈파워는 하나금융투자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뭐 어김없이 윤여민 팀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데 큰 이슈들이 연휴 기간 동안 있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두 가지를 준비를 해오셨는데 일단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하고 바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FOMC 회의가 끝이 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테이퍼링과 관련된 밑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FOMC 회의인 11월에 테이퍼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내년에는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들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자, FOMC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고 이것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여민 팀장님과 이야기 나눌 때 늘 이렇게 큰 이슈가 나올까요? 자, 일단 FOMC 회의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은 테이퍼링과 관련된 뭐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밑그림이 거의 좀 완성되어가는 느낌입니다. 어떻게 네. 보셨어요? 일단 뭐 지난주에 좀 잘 넘어갔나 싶었는데 이번 주도 여전히 아주 가장 큰 이슈 두 개가 추석 연휴 내내 지금 이제 뜨거웠던 감자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9월 FOMC 회의가 오늘 새벽에 나왔죠. 네.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는 이제 FOMC 회의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9월에 상당히 집중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뭐 계속 뉴스를 통해서 나왔고 방송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이제 먼저 헤드라인으로 나왔어요. 네. 결국 이제 테이퍼링은 뭐 구체적 일정은 안 나왔지만 이제 하겠다라는 이제 의지는 확인한 것 같고요. 뭐 11월에서 12월 정도면 확실하게 이제 아웃라인이 나올 것 같고, 네.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르면 내년부터,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 기라고 몇 번 말씀드렸고 뭐 세 차례 이렇게 해서 2023년, 2024년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좀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시장은 이미 이제 뭐 테이퍼링은 어느 정도 이제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인 것 같고, 이제 금리를 얼만큼 이제 언제까지 올리냐 이거에 대한 어떤 초점이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테이퍼링을 이제 안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될 수 있고 나중에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멈춰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FOMC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제 외부 변수들을 좀 고려를 하는 듯한 느낌이 있고, 그래서 첫 번째로 미국에서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위험한 상태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돌파 감염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오면서 지금 1일 확진자 평균 확진자 수가 20만 명까지 갔다가 지금은 이제 10여 명대로 조금 줄어드는 모습 보였습니다만 여전히 좀 잠재적 리스크는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경기 지표를 보고 나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촉각은 계속 좀 세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두 번째로 헝다그룹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예의주시하는 모습은 충분히 보이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FOMC에서도 나오지만 이제 물가와 고용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가장 이제 신경이 쓰이고 있는데, 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뭐 현재까지는 좀 일시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계속해서 이제 경제 지표를 이제 볼 때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는 계속 이제 좀 수단으로 봐야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고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목표를 하고 있는 게 뭐 완전 고용이 한 3%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올해까지는 이제 실업률을 한 5% 이하로 낮추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뭐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되면 한 3.5 정도가 3%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래도 2년 안에 3%대 진입을 좀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 테이퍼링 관련된 부분을 좀 착실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일단은 다음 FOMC 회의, 11월에 FOMC 회의가 다음에 또 열리는데 그때 아마 이제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 스타트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좀 나올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지표를 뭐 9월 거 고용지표 확인해 보고 결정한다고 했는데 뭐 그렇게 강한 지수가 지표가 안 나와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뭐 파월 의장이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어쨌든 뭐 충격적인 뭐 그런 지표만 안 나오면 무조건 테이퍼링 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연내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미국의 이런 입장이면 뭐 거의 이것도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리 같은 경우는 좀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금융 시장보다는 이제 부동산 시장과 좀 더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좀 이제 미국보다는 좀 서둘러서 금리 인상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이제 경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이제 회귀하는 정상화되는 수순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 저금리 기조임에는 틀림이 없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제 미국처럼 길게 여러 번 올리는 게 아니고 일단은 두 번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내년에 이제 경제 성장률을 좀 더 확인을 하고 나서 좀 금리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 이제 금리 인상과 별개로 이제 대선에 관련된 부분들 이제 여러 가지 우리나라도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이제 어떤 금리에 관련된 부분에 부분이 있어서 좀 펼치기는 일단은 내년 초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좀 시장 친화적인 좀 정책을 많이 쏟아낼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반응을 좀 보더라도 일단 경기는 회복되고 있는 수준이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좀 억제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도로만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